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장허의 회사는 그 쪼외난이 나와 바리로 되었다고 합니다. 저번 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장허가 혹시 그 쪼외난이 뒷배경으로 되는 거 아냐 라고 하시던데, 네 여러분, 어림도 없습니다. 왕청도 그 장허와 비하면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만 다른 세 명은 더더욱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, 왕청이 전체 흥병강성 정치서열이 넘버3 아들인데, 하지만 그 4대 뒷배경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이라고 하니 뭘 더 말할 필요가 있겠냐고요. 하지만 이제껏 쪼외나니 나와 바리는 기껏해야 큰 술집 아니면 뭐 대호텔 등등이었잖아요. 하지만 장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대기업들도 슬슬 나와 바리로 먹어치 우기 시작하는데, 그럼 짱허는 외나한테 보호비로 얼마나 바칠까요? 네, 이놈은요 아예 난강 기차역이 새로 지은 5층 건물을 그 외나한테 통째로 바쳤다고 합니다. 대기업이 스케일이다 보니 어마어마하죠. 왜냐면 짱허가 그 외나니 아지트로 인사하러 찾아갔다가 기겁을 한 거라고 하는데, 시꺼멓거면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이 뭔가 푸셋이 공용변소에서다 풍기던 듯하니 귀귀한 냄새는 이것도 뭐죠? 또한 곳곳에는 먼지로 쌓여 있었고 바퀴벌레며 거미줄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장허가 아예 자신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줬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5층 건물에서 2층은 찻집으로 하고 이 3층은 술집, 당구장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오픈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여러분, 학교의 일진들이 뭘 오픈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가고 싶겠습니까? 가게를 지키는 놈들이 아바아바 하는 무서운 놈들이다. 또 뭐죠? 이 죽은 시체의 옷까지 벗겨서 입겠다는 싸화 같은 놈도 다 있는데 말입니다. 또한 짱주인 그 삥을 뜯는 전문가도 있는데 누가 그곳에서 감히 지갑을 열 수 있겠냐고요. 하여 왕주인 같은 보통 건달은 이 카지노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도 쪼외나는 안 된다는데, 결국 그 5층 건물에는 손님들이 한 명도 없었고 맨날 그 요괴 같은 것들이 아바아바 하며 놀아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직은 그 건물을 장식하는 중이라서 들지는 못했다는데, 그렇게 시간은 흘렀었고 그러던 어느 날 짱허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울리는데, 여보세요 회장님, 짱주인이 또 찾아왔습니다요. 지금 그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요. 뭐? 그 거머리 같은 놈이 왜 또? 네, 이 짱준이란 놈은 말입니다. 이제 짱허의 허머 차량을 운전하면서 맨날 그 짱허의 사무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다고 하는데, 또 어디서 뭘 뜯어먹을 게 없는가 해서 말입니다. 짱허는 비록 짜증은 났지만 그 짱준이 들어오자 또 헤헤헤헤 거리는데, 하이 쥔거,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쥔거를 불어왔대요? 어서오셔, 어서오셔. 우리 용정 차도 드릴까요? 그래라. 짱주인 이놈은 이 회장실이 아예 뭐 자신이 집인 줄 아는데, 요 사무실 안이 깔끔하고 장식도 으리으리 했으니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요 서빙을 해주는 여비서들이 이 너무나도 이쁘고 아찔해 났다는데, 하여 짱주인 이놈이 이미 다 한 번씩 꼬셔 나가서 철석철석 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역시 그 링컨 차량처럼 곧바로 실증 나서 이제 쳐다도 안 본다는데, 아 짱허야, 내 인생이 말이다 참으로 심심하구나. 사는 게 이제 뭐 의미가 없어. 이 깡패 건달 바닥에서 최고의 정상에까지 오르면 너 어떠한 느낌인지 아니? 무적이지 무적. 에? 그 어떤 깡패 건달 놈들도 우리를 보게 되면 대가리를 푹 수그려야 돼. 그런데 말이다, 이제 적수가 없고 이 무적이니까 고독이 따른다. 이 무적은 고독한 법이라 이 말이다. 네, 이제 할빈에서 웬만한 깡패들은 다 그 쪼외나 일당을 알았었고 건드리는 놈이 없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짱허는 이 속으로 콧방귀를 뀌는데, 무적? 무적 좋아하고 자빠졌네. 그건 쪼외난이나 할 소리지 니까지 게 뭔데? 니놈은 내가 키우던 개 작은 짐승도 못 이기고 이 칼을 맞았던 놈이 무적은 뭔 얼어 죽을 무적 타령이야. 속으로는 이렇게 비웃고 있었지만 그래도 헤헤헤 거리는데, 그런데 말이다 짱허야, 니는 무슨 재미로 사냐? 요즘 뭐 하며 싸돌아다니냐 이 말이다. 짱쥐는 금방지게 소파에 덩그러니 누워서 무는데, 네네, 저희들이야 뭐 따로 특별한 재미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? 그냥 심심하게 되면 요 도박장에 가서 자그마한 노름이나 하며 살죠. 어? 도박장? 그래! 짱쥐이 무릎을 탁 치는데, 그런 재미가 또 있겠구나. 그래 그래, 그래서 얼마나 따는데? 그러다 짱허는 이 피식 웃으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에게게게 뭐야, 또 사화처럼 되었니? 에?
얼마나 되었는데 그 여자 짱허는 이 빙그레 웃으면서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 손가락 네 개를 꺼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요? 40만 위엔이나 되었어? 너희는 똥 싸고 손 안 씻고 게임했었지? 에? 하지만 짱허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계속할 사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그러면 설마 400만 위엔을 되었단 말이야? 건방지게 팔쩍하게 누워있던 짱쥐는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 400만 위엔이라면 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? 이제 그 외나 일당들이 그만한 큰 돈이 쌓여있는 걸 구경도 못해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짱허 이놈은 빙그레의 웃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사자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뭐야? 4천만 위엔이라고? 하참 이놈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지금 내를 데리고 노니? 짱쥐니 발떠러 일어나더니 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잡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짱쥐니 놈은 저번에 어린 짐승과 백병전을 붙었을 때 자신이 도끼가 없어서 졌다고 맨날 변명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맨날 또 도끼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. 4천만 위엔? 그게 뭐 동네집 개 이름이야? 하지만 짱허가 고개를 끄덕끄덕이자 진짜야? 짱쥐한테 4천만 위엔이라는 건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? 네, 짱쥐 형님. 4,200만 위엔을 잃었습니다. 근데 뭐 괜찮아요. 원래 이 노름이란 게 이길 수도 있고 이 질 수도 있는 그 짜릿함 때문에 노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짱허는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짱허는 공산당 정협위원이잖아요.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과 비슷한데 이 맨날 하빈시 고층 간부들과 회의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. 회의실에서 뭐 딱히 하는 건 없고 이 국가주석님이 연설하는 동영상을 맨날 틀어놓고 듣는다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교장이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따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 짱허한테는 맨날 하품만 쫙쫙 해대면서 그 어제 처음 하신 술을 깨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달달하고 고급진 향수는 뭐지? 보통 이러한 고층 간부들 회의에서는 다들 늙은 수컷들이 귀귀한 담배 냄새로 가득한데 이 산뜻한 냄새는 뭐죠? 이 뒤를 돌아보니 글쎄 한 우아하고 이 고품격으로 이쁜 여자가 꼿꼿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. 영계는 아니고 40대 숙녀이지만 그 성공한 여자들이 고귀한 풍채에 이 도도함이 쩌는 여자들 말입니다. 이 여자는 또 관리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피부도 새뽀얀 게 보자마자 입에서 군침이 스르르 도는 게 아니겠냐고요. 짱허는 넋을 잃고 뒤돌아서 그 여자들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 봤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여자도 이 짱허를 보고는 쌩끄 웃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싸! 짱허는 다짜고짜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안녕하십니까? 저 대하그룹이 짱허입니다. 그러자 이 우아한 여자는 그래요 반가워요 저 린위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린위수라는 여자 또한 웬만큼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. 하얼빈시 호텔만 하여도 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큰 재벌이었다고 하는데 재산만 보면 린위수가 그 짱허보다 많으면 더 많았지 꿀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두 중년 남녀는 앞에서 국가주석이 연설하는데 요 밑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. 이 따분한 회의 시간이 끝나자 이 예의에 맞게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데 말입니다. 저 위수씨 내 아까 회의를 할 때부터 이 철석철석이 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. 이 너무나도 오래 참아서 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식사할까요? 가격 가사니까? 예. 아, 그러면 안 되는데. 린위수 또한 요 내숭을 좀 떨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짱허한테 끌리워 가는데 요 짱허는 린위수의 손목을 꽉 틀어잡고 다짜고짜 레스토랑이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문을 닫아 걸자마자 이 짱허는 흡사 한 마디 미친 황소처럼 씩씩 거리며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밖에서 들리든 말든 그냥 미친 듯이 철석철석이었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좋았다. 자, 우리 이제 천천히 식사 즐겨 봅시다. 그제야 짱허 이놈은 안정을 되찾고 이 신사답게 고기를 썰고 와인을 마셔 되는데 하지만 짱허는 그래도 조금 아쉬워났다고 합니다. 내 그 총알이 다시 장전될 때까지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좀 한번 흔들어 볼까요? 그러자 린위수는 왜요? 한 번으로 부족해요? 린위수는 그야말로 이 매력적인 여자였다는데 그럼 저녁에 이 차로 야식 철석철석은 좋은데 그 전에 나이트는 싫어요. 저는 그러한 복잡한 데는 딱
지식이거든요. 저희 친동생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 시간을 띄워볼래요? 리위수의 호텔 중 제일 큰 호텔은 위수 대호텔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하얼빈에서 제일 큰 호텔은 아니지만 아주 고급적인 분위기 카지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건 그녀의 친남동생인 리위제이였다고 합니다. 이 카지노는 말입니다.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셔도 되는데 대체 이곳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느냐. 그 카지노에서 담배를 팔고 이 물을 떠주고 하는 서빙들도 하루에 몇만 위인씩 번다고 합니다. 만약 어느 도박꾼이 땄다고 이 기분이 좋으면 이러한 웨이터들한테 돈뭉치 두세 개씩 쑤셔주니까 말이었죠. 서빙들이 그만큼 버는데 그럼 그 카지노에서는 얼마나 벌겠습니까? 짱허는 제일 처음에 리위수를 따라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찾아갔었다가 그만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날부터 딱 한 달 뒤 계산을 해보니 4,200만 위엔이나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짱허는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짱쥐는 아무 말도 없이 멍해서는 이 짱허를 바라만 보는데 근데 이 평상시에는 개떡같이 보이던 짱허 이놈이 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태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? 짱쥐는 넋이 나간 채로 이 사무실에서 내려와서는 허머 차량을 운전해서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근데 왜 또 오늘따라 이 허머 차량도 너무나도 별로인 것 같고 그걸 타는 자신도 이렇게도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? 그렇게 아지트로 돌아가자 마치 웬난 당리장 야바사 화 등등이 다 있었는데 지금 가두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놈들이 판을 보니 다 그 10위엔짜리 꾸깃꾸깃한 잔돈들인데 그런데 말입니다.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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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와 당리창이 그 잔돈들을 서로 먹겠다고 막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전에는 몰랐었는데 오늘따라 이것들이 왜 이렇게도 불쌍해 보이죠? 넋이 나간 짱쥐니 놈들 곁에 살포시 앉으면서 조용하게 묻는데 야들아 4천만 위엔이라는 게 이거 대체 얼마나 클까 하고요. 짱쥐니 혼자 소리를 하자 이 곁에서 야바가 힐끔 보더니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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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저번에 훈강이 내놓는 100만 위엔을 보니 그 마대자루 하나가 되던데 그럼 이 4천만 위엔이라면 뭐 자그마한 트럭 하나에 담아야 하냐 하고 기득기득대고 있는 거였답니다. 난그 짱허가 요즘 도박판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,200만 위엔을 날렸다는데요? 그러자 뭐 그랬구나. 뭐? 대충 흘려듣던 이 네놈은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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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그놈이 은행을 하고 있냐 돈을 찍어내는 거냐 라고 묻는 건데 그러자 은행은 뭔 은행이겠네. 그 짱허의 회사 장식 회사잖아. 허헐 인테리어 회사가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어? 짱허 이놈은 그 97년도에 1년 순수입만 해도 3억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는 두째치고 지금 중국에서 놓고 봐도 최고층 소득이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도 다들 넋이 나가서 다시 자신들이 카드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누구는 몇천만 위엔짜리 도박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고작 요 몇백 위엔짜리를 넣으면서 개고소고 욕해대니 말입니다. 에라야 다 걷어쳐라. 그렇게 놈들이 우울한 마음에 야야 그 술이나 한잔 하자. 그 돼지 뒷다리에 돼지 대가리 꺼내오라. 하지만 이때 짱준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잠깐만 난거 그 짱허 그놈이 4천만 위엔이나 되었다는데 혹시 그거 타짜들 수작에 걸려든 게 아닐까요?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걸 가서 되찾아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떨어질까요? 그러자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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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그 돼지 대가리 수상을 콱 뒤엎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 야바도 큰 돈을 한 만져보겠다라는 건데 알았다 한번 가보자. 웬 나는 다짜고짜 짱쥔 당리창 야바 사화 등과 함께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허는 아 아이고 나 남거도 오셨습니까? 오늘 이거 뭐 거의 잔치네요 잔치. 자 이럽시다 오늘 저 거하게 한잔 준비하겠습니다. 하지만 웬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짱허야 너 요즘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면서. 그러자 예? 아 예 예 얼마 안 됩니다. 그냥 한 4천만 위엔쯤밖에 안 되는 거요 뭐. 얼마 안 되는데 4천만 위엔이라고? 하 이놈 봐라 짱쥐나 너 이놈 삥을 뜯은 게 이제 보니 아주 잘한 거구나. 이놈 이거 돈이 흔해 빠진 것 같은데
더 뜯어라. 웬만히 얘기하자 짱허는 당황해지는데 아이쿠야 내 말실수를 했구나 하고요. 사실 짱허 이놈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상류층 놈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쓴 거라고 합니다. 상류 사회의 놈들끼리는 그만한 금액을 잃으면 핏이 웃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제가 형님들 앞에서 겁도 없이 큰 소리를 제쳤네요. 죄송합니다 형님들. 이어서 웬만은 계속하여 묻는데 짱허야 너 혹시 타짜들한테 당한 거 아니야? 한 달에 4천만 위엔을 때우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그러자 짱허는 대가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님. 그쪽에서 노는 놈들 치고 어느 놈이 몇억 위엔씩 없답니까? 그럴 리가 없어요. 특히 그 대가리를 쳤던 놈이 누나는 저보다도 더 잘 나간다니까요. 그러자 웬나는 혀를 끌끌 차는데 뭐 돈이 많은 놈들이 이렇게도 많냐고요. 그러니 이것들을 빨아먹는 조폭무리들도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웬나는 그 너희 돈을 먹어간 그놈이 뉘기야. 그놈을 대봐라. 내 아는 사람 중에 이 타짜 전문가가 있거든. 내 그 타짜 전문가를 데려가서 함 잘 관찰해 볼게. 그 전문가가 봐서 이 수작을 부린 게 맞으면 돈을 되찾아오고 만약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될 게 아니니. 예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짱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? 저기 웬난 형님의 그 돈이 얼마도 안 됐는데 괜히 들키기라도 하게 되면 저 멘트가 뭐가 되겠습니까? 괜찮습니다. 예. 푼돈입니다. 푼돈. 뭐? 이놈이 또? 이거 어디 웬난이 서러워서 살겠냐고요. 네, 이렇게 그 당시에 짱허가 돈이 이렇다고 웬난을 찾은 게 아니라 웬난이 주동적으로 찾아주겠다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웬난이 얘기한 타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? 설마 웬난이 부친이 조댄 파들 떠올리시는 건 아니죠? 네, 중국의 흑사회 바닥에서는 말입니다. 리정광이나 조웬난처럼 이 주먹으로 강바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류환처럼 돈으로 강바지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완전 다른 수단으로 강바지 자리에까지 올라간 유일한 놈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타짜 기술로 흑사회 강바지로 올라간 赵红林, 赵산이란 놈이랍니다. 赵산은 모두가 공인하는 그 당시 타짜 왕인데 전체 동북삼성에서 이 타짜 기술로 치면 탑이었다고 합니다. 이 赵산의 이야기는 이제껏 다뤄왔던 강바지들의 이야기와는 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나중에 꼭 한번 재밌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이번 이야기는 이 타짜왕 赵산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나오는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사진만 보면 아 저놈! 라고 바로 나오는 놈 말입니다. 그럼 어떤 분들은 아 혹시 리정광 형님이 아닌가 하실 텐데 네 아닌데 리정광은 저외난이 삼촌뻘이거든요. 외난이 맨날 리정광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자신이 조카랑 맨날 놀겠냐고요. 또한 97년도에 리정광은 그 베이징에서 짜다이 형님과 함께 수많은 강호 이야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럼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? 네 그것은 바로 심양 흑사회 강바즈 류용이었다고 합니다. 류용 기억나시죠? 제일 유명한 일화로는 그 유덕화가 자신한테 멘트를 안 주니까 귓바망이를 정신하게 해놓았던 건데 또한 그때 조번산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유덕화는 아마도 홍콩으로 돌아가지를 못했겠는데 그럼 조웬난과 류용 사이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